lately, 최근에. 레이슨 그 자체가 뭐야? 늦은 늦게 다 되지, 그지? 형용사 부사. 형용사 부사 다 되고 lately는 최근에. Designers have been using. 뭐 have는 거의 발음 안 해. 실제로 뭐 그다. Designers been using 이렇게. Designers been using 한지. 자, 디자이너들은 한지를 만들어 오고 있어요. 자, have이나 ing는 그냥 에워도 뭐뭐 해오고 있다. 뭐뭐 해오고 있다. 한지를 사용해 오고 있어. To make clothes, socks, and ties. 원래는 clothes 발음인데 실제로는 s로 하기도 해. Clothes. 이거 closes라고 안 하고 그냥 뭐라고 한다고? Clothes, socks, and ties. The fabric these designers are using. 자, 주어가 나왔는데 또 뭐가 나왔어? 주어, 동사가 나왔지. 그러면 얘네 둘은 짝이지, 그지? 얘네 둘은 짝이고 얘하고 연결되겠지, 그지? Fabric인데 디자이너들이 사용하고 있는 직물은 is a blend 혼합물이다. of 한지연 with cotton or silk 한지의 실과 목화 혹은 비단의 혼합물이다. 같은 목화도 되지만 뭐 면도 되겠지. This blend is almost weightless. 자, 이 blend는 이 혼합물은 is almost는 거의지, 그렇지? 거의 weightless. 무게가 없어요. 자, and keeps its shape better. 그리고 유지해 그 모양을 well 하면 잘이지만 여기서는 뭐야? well의 비교급이지? 그래서 better 더 잘해. Than other materials 다른 materials들보다. 뒤에는 then other materials keep their shapes가 막 생략됐겠지, 그지? 비교급 뒤에 than 뒤에도 똑같은 것들이 생략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and로 연결됐으니까 2번 그 다음에 앞에 1번, 그지? It is also washable and eco-friendly. 그것은 세탁이 가능하고요. Eco-friendly. 뭐야? 친환경적이지? 그지? Not only is Hanjin's clothing practical, but it is also making waves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shion shows. 자, 여기서 wave라는 우리가 뭐 Korean wave 하면 뭐야? 한류지? 그지? 여기서는 파도가 아니고 유행이지, 그지? 유행. 자, 그다음에 나도니 뭐부터 시작됐어? 부정어부터 시작됐지, 그지? 부정어를 강조하려고 앞에 빼니까 뭐가 딸려 나왔지? is가 딸려 나온 거지, 그지? 그래서 뭔가를 강조하려고 문장에서 주어 앞으로 빼내면 주로 동사가 딸려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원래 이거는 위에 나온 것처럼 한지 clothing is not only practical. 오케이? 원래 이 문장인 거야. 한지 clothing is not only practical, but it is also making waves. 유행을 만들고 있어. At domestic은 뭐지? 국내. 이거는 가정의 이란 뜻도 있어. 비슷한 거 로컬도 마찬가지. 로컬은 지역의라는 뜻도 있지. 이것도 맞지. 국내의라는 뜻도 있어. 네, 국내외적으로 그러니까 국내와 국제 패션쇼에서 파장을 만들고 있다. 뭐 유행을 만들고 있다. It seems that 자, 뭐뭐인 것처럼 보여요. 자, 뭐이 가정, 아니, 가주어지, 그지? Hanji clothing is here to stay. 자, 한지
의복이 is here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To stay 그래서 뭐 하는 것 머물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을 것 같다. 자, one of Hanji's newest uses. 자, one of로 됐으니까 당연히 뭐로 s로 끝나겠지. 그죠? is a treat for the ears. 자, 뭐 treat은 선물 뭐 간식 특별식 아니면 뭐 취급 이런 뜻이 그지? 취급하다. 한지의 최근에 사용법 사용 아 쓰임새들 중에 하나는 아, as a treat 선물이 된대 for the ears 귀에 있어서 customers can now buy speakers that use vibration plates and outside panels made of 한지. 자 이제 커스터머들은 can now buy 살 수 있지 스피커들을 근데 대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뒤에 보이시죠? 동사 있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지? 주격이지, 그지? 자, 이렇게 꾸며주는데 스피커들인데 그 스피커들이 사용하는 거야. Vibration plate. 자, 진동판들 그리고 바깥에 되는 그 판넬, 그러니까 외부 판들을 사용하는 건데 made 만들어진 거지? 뭘로 만들어졌어? 한지로. 자, compared to regular speakers, regular 일반적인 보통의 스피커들과 비교할 때, 비교되어질 때, the sound that comes from hand speakers is stronger and sharper. 자, 사운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지. 얘가 동사니까 얘가 주어, 그지? 주격 관계대명사지. 소리인데 that comes from 한지. 한지로부터 나오는 소리는 자 여기서 주어 동사 잘 일치시켜줘야지. 자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지? Sound는 is stronger 더 강하고 and sharper 더 날카롭다. The paper's thickness and ability to absorb sound help the speakers pick up the smallest vibration. 자, 그 종이의 두꺼움과 능력. 자, 얘가 뭐야? 몇 개야 얘는 지금? 두 가지 두 개? 자, 얘와 얘가. 주어가 두 개다 보니까 동사가 몇 개? 아, 하나짜리. 아니, 두 개짜리 있었지, 그지? 자, 흡수하는 능력이지, 그지? 소리 두꺼움과 흡수하는 능력이야. 소리를 흡수하는 능력이 helps. A, B 도와요. 스피커들이 pick up 뭐 하는 거 잡아내는 거야. 가장 작은 진동들을. 자, in addition 게다가 the fact. 팩트 뒤에 대신 뭐라고 했어 일반적으로? 동격의 대시지, 그지? 동격의 대신데 확인해봐야 돼. 꼭 동격의 대시 아닐 수도 있어. 뒤에 문장이 완벽한지. Sounds will not change over time. 오, 완벽한 문장이네. 그러고 보니까 동격이야. 팩트 뒤에라고 꼭 동격만은 아니야. 알겠지? 관계대명사가 올 수도 있어. 자, 팩트인데 어떤 팩트냐? 소리가 will not change over time.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because of strength of 한지. 자, 여기서 주어하고 동사 사이가 되게 멀어. 자, 여기가 주어인데 동사는 여기 와 있어. 그지? 자, 그래서 팩트가 주어기 때문에 s 당연히 붙여줘야 돼. Make these speakers a great purchase. 자, 만들어요. 이런 스피커들을 대단한 어떤 구입으로 만들어줘요. Serious music lovers will really be able to appreciate the great sound of quality of these speakers. 아, 진지한 음악 애호가들이 will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자, 여기 can 쓸 수는 없잖아, 그지? 조동사 두 개 겹칠 수 없으니까 정말로 will be able to appreciate. 아, 이거는 뜻 뭐뭐 있다고 그랬지? appreciate 뜻 세 가지 중요한 거
감상 진가를 인정하다. 그지? 여기서 뭐, 세 가지 다쓸수 있지만 음악이다 보니까 감상하다라고 해도 되고 뭐 진가를 인정하다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 자, 이러한 스피커들의 퀄리티, 질, 소리의 질, 그러니까 음질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And now, 이제는 in one of its most innovative uses, yet Hanzi may soon be traveling into outer space. 자, in one of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겠지? 그 가장 혁신적인 사용법들 중에 하나에 있어서, 그러나 여전히 여기서 여전이라고 하죠. 한지는 may soon be traveling 뭐할 거야? 여행을 하게 될 거야. 여행을 하게 될 거야. 자, 이거는 미래 진행이라기보다는 뭐랑 똑같냐면 may구나 그냥. 자, 여행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into outer space 우주로. Korea and the U.S. are planning to use Hanzi on robots. 한국과 미국이 계획하고 있지, 그지? 계획하고 있어. 사용하는 것, Hanzi를 로봇들의 그리고 우주선들의 through를 통해서지, a joint project,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supported. 근데 그 프로젝트가 지원받는 거란 말이지, by NASA, NASA에 의해서. The paper has special properties. 자, properties 하면 특성이라고 그러지. 특성, 성질, 특성들. 페이퍼는 가졌어. 특별한 성질들을. That 여기도 마찬가지. 뒤에 동사 있으니까 주어처럼 해서. 그래서 특별한 성질들을 갖는데 그 성질들이 will help 도와줄 거야. Protect 보호하는 것을 우주선들을 from the harmful rays of the sun. 유해한 태양의 광선들로부터. Scientists hope to use Hanzi in the future for space probes. 자, 과학자들은 사용하기를 희망해. Hanzi를 미래에 for 뭐로 위해서? Space probes. 자, probe는 뭐 탐사 이런 거, 탐사, 그지? 근데 여기서는 S 붙이는 건가? 탐사선들을 위해서. Since 왜냐하면 it is less expensive. 그것이 덜 비싸기 때문에. And lighter 그리고 뭐에 더 가볍기 때문에 그래. 자, 이거 두개다 뭐야? 비교급 쓴 거지? 그지? 예, 1번, 2번 연결됐어. 하나 원급으로 쓰면 안 돼요. 뭐보다도 그러냐면 the currently 현재 사용되는 자료들보다. 자, 여기 current라고 하면 안 되고 currently used라고 해야지, 그지? current use 하면 안 된단 말이야. As you can see, 네가 볼수 있듯이 people keep 사람들은 계속해요. Transforming 변화시키는 것을 한지를 for countless uses 쓸수 없는 수많은 사용법들을 위해서. Its ability to adapt to the needs of every generation. 자, 여기서도 주어는 이거 얘가 동사 되겠지, 그지? 자, 그것의 능력이야. To adapt. 자, adapt는 뭐지? 채택하다. 입양하다, 채택하다. 근데 adapt는 적응하다. 능력이야. 적응하는 능력. 그지? To the needs. 욕구에. 아니면 필요에 적응하는 능력이야. Of every generation. 모든 세대의 필요성, 필요들에 적응하는 그 능력은 has led. 이끌었어요. 어디로? 어디에 결과를 낳았어? 어디로 이끌어졌어? 이거야. The revival. 자, 중흥, 부흥 이런 거야. Of this traditional paper. 이 전통 종이의 부흥으로 이어졌어. 이끌어졌어. 결과를 낳았어. So long as Hanzi continues to be treasured. treasure 하면 소중히 여기다니까 여기서 treasured 하면은 소중히 여겨지는 거지. 그것을 계속할 때 하는 한. 자, 이거 as long as로 해도 돼.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한지가 계속하는 한. 소중히 여겨지기를 계속하는 한. There may be no limit. 자, 한계가 없을 거야.
to 뭐뭐에 있어서요. 자, 여기서 to는 뭐냐면 뭐지? 전치사지, 그치? 전치사 뒤에 무슨 자리야? 명사 자리니까 뒤에 당연히 명사가 오겠지. 자, 간접 의문 뭐라고 그랬어? 명사라고 그랬지, 그치? 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어. How will be enjoyed in the future? 자, 미래에 어떻게 즐겨질지에 대한, 아니면 미래에 즐겨지는 방식에 있어서 제 한계가 없을 거야. 자, 여기는 뭐 the way how로 해도 되고 간접 문처럼 해석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두 개 다 무난하다.